안동 강남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학교 신설 문제가 올해도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정하동의 고등학교 한 곳을 중고등학교 병설로 전환하는 대안을 검토했지만 대상학교 두 곳이 모두 사립학교로 현행법상 관련 예산은 사학재단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동 출신 권광택 도의원은 교육청이 재정을 부담한다면 중학교 병설 전환에 의지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며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했는데 사실상 교육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